정치 잘 알지 못하는 정알못들을 위한 쉬운 뉴스. 오늘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주나 원청을 처벌할 수 있게 올해 초에 마련된 법이죠.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법 고치자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수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탄희입니다. 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제 넉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왜 바꾸자는 얘기를 또 제기하고 계실까요? 사실 제가 작년 11월에 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발의했던 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삭제된 채로 1월 달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그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법 제정은 환영이지만 법안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없어졌던 부분들을 빨리 보완하고자 이번에 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바꾸자는 걸까요? 원래 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했던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 취지는 안전설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법. 이런 기업이? 법을 만들자. 네, 네. 그렇죠. 기업이 안전설비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법을 만든 거예요. 안전설비를 원래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노동자가 죽었을 때 더 큰 비용을 치르게 하자.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될 때 원래 안전설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즉 뭐 경영 책임자라든가 아니면 사업주라든가 아니면 도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은 조금 들어갔어요. 일부 들어갔죠. 그렇죠. 네. 부족하지만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죽었을 때 더 큰 책임을 묻도록 하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통째로 빠졌어요. 그게 바로 벌금형 하한이 없어지고 손해배상액의 하한이 없어지고 그리고 양형특례 조항이 사라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매길 때, 그러니까 그 산재로 인해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쳤을 때 벌금을 매길 때 상한선, 그러니까 얼마까지는 벌금을 매길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들은 많이 들어갔지만 원래 원안에 있었던 얼마 이상까지는 벌금을 물리자라고 했던 부분들이 대폭 빠졌었죠. 그렇죠. 네. 우리가 조금 되짚어볼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가 산재 사망률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10년, 20년 됐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이게 안 바뀌냐. 왜 이렇게 정치권에서 현실을 바꿔내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왜 그것이 바뀌지 않느냐 뜯어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 하나는 기존에도 사실은 뭐 법원이나 아니면 사법당국에서 산재사고가 있으면 사람들을 처벌을 하고 책임을 물어왔어요. 네.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책임을 물을 때 대부분 현장 책임자들만 책임을 물었어요. 현장 책임자 혹은 그 안전관리 담당자 정도까지만? 그렇죠. 현장에 있는 안전관리 담당자들, 뭐 안전관리 소장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안전설비를 도입할 실제적인 책임을 권한이 없죠. 없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비용을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장 관리자만 계속 처벌을 하니까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바뀔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처벌을 할 때 굉장히 형량이 약했어요. 이 부분은 되게 재밌는 지점인 게 판사 출신이셔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네. 법원에서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별 문제의식 없이 굉장히 낮은 형량을 선고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통상 노동자 한 명이 죽으면 죽은 사람 한 명당 벌금 액수가 450만 원 정도인 거예요. 네, 평균으로. 그리고 뭐 우리 많이 알려져 있는 이천에 물류화재 창고 사고 또 뭐 냉동 창고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2008년, 2020년에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사망한 노동자 한 명당 벌금 50만 원 수준이었고요. 네. 2020년, 12년 뒤에 사고가 또 났는데 네. 그때도 사망한 노동자 한 명당 벌금이 80만 원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노동자 한 명이 숨진다고 하더라도 50만 원, 뭐 80만 원 수준만 부담하게 된다면 굳이 여기에 안전을 강화할 동기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책임을 일단 안전설비를 도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전 설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보다 설비를 만들지 않아서 노동자들이 죽었을 때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만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뀌어야지만
산재 사망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로 올해 1월에 이제 중대재해 이제 처벌법을 만들어서 네. 뭐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 뭐 네. 이런 어떤 조항들을 만들고 법인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하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네. 법을 담았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안전설비를 도입하지 않아서 노동자가 죽었을 때 그 비용이 더 커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안전설비 도입할 때 사실 뭐 사람 한 명당 5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 드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더 많은 돈이 들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벌금 액수도 그거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하한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큰 논란을 거치면서 이 법을 지금 제정을 했지만 놀랍게도 지금 법에 따르더라도 또다시 노동자 한 명 죽을 때 벌금 50만 원 선고하는 상황이 여전히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은 최소한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의 한을 두자. 그래서 노동자 한 명 죽을 때 벌금 1억 이상은 선고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 하나 담았고요. 그 기업에 특정한 뭐 사업주 CEO 그 사람을 처벌하고 그 사람한테 벌금을 물리는 것 과 달게 별개로 네. 그 기업 법인한테는 벌금을 최소 1억 원 이상 투자라는 거죠. 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경영 책임자도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그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이거부터라도 그렇죠. 법인 기업에 대해서만이라도 벌금형의 한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랑 또 하나 또 이번 개정안에 담으신 게 양형 위원회라는 개념을 담으셨어요. 또 설명 좀 맞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노동자 한 명 죽을 때 어떻게 해서 벌금 50만 원 선고될 수 있느냐 판사들이 냉혈한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국민들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제가 소위 말해서 키보드 양형 때문이다. 키보드 양형? 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판사들은 선례를 중요시해요. 네. 그래서 형량을 선고하기 전에 법원의 컴퓨터에 입력돼 있는 기존의 판사들이 선고한 판례들 네. 키보드로 검색을 해보고 거기서 선고된 형량을 기준으로 벌금 액수를 정합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그 선배들이 했던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법원은 그게 이제 법원의 문화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키보드 양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그 문화를 바꾸지 못하면 아무리 법을 바꿔도 계속해서 벌금이 50만원, 100만원, 450만원 이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문화를 바꿀 건가. 네. 근데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것은 그러면 이 산재 사건에 전문가라던가 아니면 범죄 피해자들이 직접 판사한테 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사건에서 이 정도는 선고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도입하자.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도입하자 라고 하는 게 이번 법안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 각 위원들을 초청해서 네. 그런 의견들을 조율해서 그 해당 재판부한테 제출할 수 있게 네. 하자는 거죠. 맞습니다. 여론이 재판을 하면 그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재판입니다. 그렇지만 여론을 들어보고 현실에 맞는 재판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요. 오히려 바람직한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해서도 배심원들 의견을 듣고 다만 결정은 판사가 하죠. 그 의견 듣는 것을 가지고 여론재판이다라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유죄라고 결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 형량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한 국민들 의견만 듣는 거거든요. 최종 판단의 결정권은 역시도 판사에게 여전히 있는 거죠? 판사에게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은 여론이 하는 재판은 아니고요. 여론을 듣고 현실에 맞는 재판을 해라 라고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그러니까 1월 달에 통과했던 중대재해법 원안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지점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그 법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었잖아요. 네. 이번 수정안에는 요 5인 미만 적용에 대해서는 뭐 추가로 담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애초에 재정법을 낼 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조항도 두지 않고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부담이 있다고 하는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도 잘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할 때는 법 시행정에 꼭 필요한 최소한, 필요 최소한도의 내용만 담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내용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끝으로 좀 더 못다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 법은 정말 시민들께서 좀 힘을 모아주셔야 통과될 수 있는 법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지난 이제 11월 제가 발의를 하고 1월 달에 처리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사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도 그게 굉장히 좀 쓰라린 경험이었거든요. 이번 개정안은 그런 경험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